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야. 네, 대중 그 노벨 몇번 사람도 상당히 어렵다. 뭐 일례로 여러분 뭐 여기 저에 지금 풀어 주시도 다 와주시지만은 관내 10개 농협에 뒤돌아 봐도요 상당히 그 연체 비율이 높은 농협도 많고 결산 자체가 의문시되는 농협도 이웃한 농협들이 상당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은 정말로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념해 주셔서 그나마 올해 가결산 또 손익 집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연탄하게 결산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다 여러분이 전용해 주신 결과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대원농협은 전년도에 이천시 조합운영회에서 인사이동이 안 돼가지고 그 여러가지 간부를 추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문석기 부부장님이 진짜 고생하고 대출부서의 이병주 과장님, 지도차장님, 각 부서의 간부들이 정말 1인 10인 역할을 하면서 뛰고 있는데요. 경제사무가 있습니까? 지도사무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단월지정장님 여기 계시지만 10월 말에는 퇴직하느라 사무지정장님 큰 사업하신다고 사표라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도대체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탄하게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직원분들과 여기 대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님의 그러한 농협 사랑하는 힘의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내부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임원분들도 마찬가지다. 임원 왜 뽑아줬습니까?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조합원님을 위하고 농협 경영에 실물 지원하기 위해서 충치를 했는데 행여라도 자기의 어떠한 이득이라든가 평가력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임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한테 어려운 이 시기에는 똘똘 뭉쳐서 정말 지역농협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합원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하고 또 여러분이 아들같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든지 단 하나라도 판매, 유통, 활성화를 도모해서 여러분의 사회질, 사회경제, 문화적, 사회질 시간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존재가치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시계열이 멈추지는 않고 계속 빨리 가지 않습니까? 세상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한국과 책임 경영을 해보다는 취지가 바로 상임사 도입이고 그걸 법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되어있는데 또 비례해서 책임 경영을 맡기려면 조합장은 지금 상임조합장입니다. 모든 거 다 챙겨내. 모든 경영에 내가 결제하고 구나라 구나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경영을 책임 경영을 맡기려면 조합장 권한을 축소해서 그분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인사 말씀이 약 30분이 지났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인 수지 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에 대부가 돼서 나름대로 대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을 질문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예, 역시 우리 구용모 지점장님 아주 그냥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토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나가서 네, 여러분 저 기회를 놓기 위해서 제가 농협에 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도 제가 만들어도 보고 또 본부장님 모양 저 앞에 서서 설명도 해보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질문거리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맨 위에 보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매출총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총이익이 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4천만 원이 지금 증가해 놓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8억 431만 원이 18.67%가 지금 그 증가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18억 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전년도에는 예, 96억 6,400만 원이 그 매출 총이익이고, 2024년도에는 114억 6,80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인데, 그래서 늘어난 게 18억 400만 원인데, 지금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교육지원사업비가 있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그 영업손익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판매비와 관리비가 21%가 증액이 된 반면에 우리 그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그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영농에 다니면서 또는 뭐 비료 값 인하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면서 쓸 수 있는 이게 교육지원사업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늘어난 거는 1.48%, 1,889만 9천 원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억이 늘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올해 7억 4,600만 원이 낸다고 되어 있는데, 18억이 늘어났으면, 나름대로 한 그 당기순이익이 한 10억 이상이 늘어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달랑 1억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은 인건비가 나름대로 17.96%가 늘어났고요. 여기 이제 그 경비를 보면은 경비에 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4.9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판매 경비를 보면은 경비가 이게 경비가 2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 27페이지에 보면은,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그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4억 7,613만 원이 늘어나서 34.85%가 늘어났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해서 18억 4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배당이 됐고, 조합원들한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피부에 느끼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아주 조금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 그 매출 원가에 보면 신영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칸수로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신영사업 비용. 신영사업 비용이 거기 이제 맨 우측으로 넘어가면은 2,776만 3천 원이 마이너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영사업을 보게 되면 예수금이 100억이 지금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는다고 했으면 지금 그 신용사업 비용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얘라 이게 전년도보다 감해졌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는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좀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종합수지 예산이라고 하는 15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60쪽짜리 이 사업계획 수지 예산이 총이 필요한 겁니다. 요 15쪽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쭉 훑어보면은
나름대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요 안건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한 요 안건을 저는 철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잘 만들어서 임원님들이 다시 아주 철저하게 다시 심의를 해서 재상정을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발언의 요지는 매출 총액이 18억이 증가한 반면에 판관비는 20% 증액이 되었고 교육지원 사업비는 1.4% 아주 그 1억 정도에 미미하고 복지비 정도로 많이 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취지고 이제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 발표 안 해달라 했습니다. 안 해달라 했어요. 여러분 그 지도사업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 편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10개 농협에서 제일 많이 집행하는 데가 이천입니다. 36억 6,800 정도. 네, 그 다음에 2등으로 많이 하는 데가 부발농협 32억 6,700만원 맞나요? 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장원농협 28억 6,800. 네 번째가 대원농협입니다. 저희가 얼마를 지출하느냐면 17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전년도 올해 12억 9,300만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4억 몇천만원은 판관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규모에 비해서 정말로 농민들을 사랑하고 실질적인 실익 지원에 대해서는 타협 추정을 불허한다. 뭐 그쪽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우리 구 지점장님한테 다 제출을 하겠지만, 사정이 이러하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는, 12억 9,300이지만은, 나머지는 판관비 속에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아니, 잠깐만. 지도 차장님, 자, 대현님, 발언을 받으시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아니, 발언을 드릴 테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발언 드리면 전작해서. 지도 차장님, 그 아까 지도 사업비 말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오. 우리 관내에서 네 번째로. 자, 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우선 저기 대현님께서 말씀하신 지도 사업비 부분 조합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각 조합별로 금액만으로 지도사업비가 집행된다는 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업 규모 대비해가지고 지도사업비가 집행되는 부분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2000농협이 36억을 지도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요 17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000농협이 저희 사업 규모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3배, 4배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따진다면 저희가 더 집행이 된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꼭 금액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뭐든지 어디하고 비교를 하려면 전체적인 처한 상황하고 그 규모에 비교해서 비례해서 되는 부분이지 남이 이만큼 준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그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저희가 지도사업을 적게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대원룸이 와서 짠 놀란 점이 이거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도사업비라는 게 사업계획서만큼 딱 해놓고 그 이상을 이하로 집행되는 게 보통의 설레거든요. 우리 지원장님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여기는 사업계획보다 지도사업비가 더 나가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 무이자 자금 중앙회로부터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무이자 자금 우리한테 지원해줄 때 공짜는 안 주거든요. 예치금리의 이자 수익의 120% 정도를 너네가 더 써라. 지도사업비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받아서 작년에 쓴 것도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쓴 경우 집행된 부분도. 근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틀에서 좀 감춰진 진실이에요.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지 사업계획보다 더 많이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또 있고요. 아, 저 뭐 바람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람을 줘요. 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까 발언권 주세요. 아, 발언권. 네, 발언권. 설명 자체 잘못됐어요. 네. 마이크 주세요.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22년도 그 결선할 때 우리 저기 그 지금 교육지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2년도 잘 알고 있어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냐면 22년도에 저 지원해준 게 13억 2,800만 원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22년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2년도 결산 보고서 보세요. 거기에, 예? 거기에 저 분명히 13억 2,800만 원. 21년도에 12억 1,400만 원. 장장 21년 대비 22년이 1억 이상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2019년부터 제가 대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자료를 보면은 19년도에 15,6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대원령액은 전통적으로다가 예? 지도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 규모에 비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왕인 저기 그래서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제가 한 6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서 한 5일 이상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아까 저 구영모 대원님께서 30년을 근무했다는데 전 10년 정도 더 근무했어요. 농협을. 40년을 하셨을까? 네, 40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 대대리 계획은 소문관 부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풍년 농사를 위하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협이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편성 자료를 깊이 살펴보았기에 이에 대하여 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대원록의 발전과 조합원 대리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며 파는 사업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편성 자료를 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가장 눈에 띄어요. 아까 구영모 대원님께서는 지도 사업비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그 자료는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이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기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거기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은 24년 올해 예상에 그 대비해 가지고 17.92%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고도 한 5%, 물가상승률이 5%니까 한 7%에서 10% 정도는 되는데 17.92%가 올랐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2000시 강매가 23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늘어 안 올리기 때문에 지난해 올린 걸 감안해가지고 2000시 그 농협 그 안이 보통 한 20% 이상 올리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기 그 사업비 그 각종 사업의 그 판매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경비와 일반 경비를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25%가 지금 됐습니다. 아시죠? 25% 맞죠? 네, 25% 24.5%. 네, 25% 맞죠?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저희 그 농사를 지어도 올해 돈을 얼마 벌어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단기순이익인데요. 단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8억 4천 6백만 원이죠. 8억 4천 6백만 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한 7억 4천 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공사를 짓습니다. 공사를 짓는데 인건비하고 인건비 들어가요. 인건비 예비를 가지고 17% 그리고 경비 25% 올려줬어요. 그래서 대원룸에서 쓴 돈이 농사를 짓는 데서 쓴 돈이 14억 1천억만 원이에요. 과연 보세요. 한 14억 1천억만 원 나오거든요. 14억 1천억만 원인데 예? 그 저기 14억 1천억만 원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한테 저기 그 주인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8억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그럼 6억은 어디 갔습니까? 예? 이게 저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농사 짓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억 짓는데 주인이 저 농사를 줘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14억으로 농사를 줬어요. 근데 이 얘기 8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저 여러분들 농사 짓겠습니까? 어째요? 아니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손가락으로 들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그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아니 저도 방금 있어요. 방금 있어요. 지겠습니까?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그 여기 저 지역 지도사업이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한번 저기 그 예를 들어 지도사업에 홍보 활동비라고 했습니다. 홍보 활동비 중에서 제가 페이스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33페이지 있습니다. 33페이지 홍보 활동비 중에서 네? 지도사 홍보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홍보 활동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써가지고 21년부터 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21년도에 홍보 활동비가 800만 원 됐어요. 네? 800만 원 줬는데 저기 내년도 계획이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업무 추진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사무수단이 결제를 하면은 누가 알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식당이나 본인이 선물하거나 네? 선물하거나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등이 마실 때 내가 업무 추진비 쓰겠어요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뭐 어떤 혜택이냐면 어떤 혜택이냐면 업무 추진이나 지도사업 홍보활동비는 누가 공개하는 건 없어요. 저 사실은 저 입장에서 업무 추진비 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업무 추진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21년도에 4천만 원이었어요. 21년도에 4천만 원. 갑자기 20년도에 5,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올해도 5,800만 원. 1년에 5,800만 원을, 예? 5,800만 원을 지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돈 쓸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가진 아주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상당히 존귀하신 분인데, 하루 동안 잡은 하루에 20만 원 법인 받아 누구한테 갈 필요 없고, 누구한테 통제 못해요. 대원님도 통제하십니까? 아, 우리 이모님도 통제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통제하십니까? 내가 연금 줬는데 네가 등수를 안 해? 바로 지켜버려요, 조합장이. 저한테 전장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이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도사업이 그 쫙 보면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지도사업 한번 보십시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저 공항공지 한 번도 안 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저기, 퇴직하는 일이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건강해요. 예? 네? 공항한테도, 우리 인조 출신인데요. 아니, 근데, 저 지금 여러분 이게 실화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그 14억을 들여서 돈을 들여가지고 농사 짓는데 8억을 받는다. 네? 8억을 손을 받는다. 그럼 농사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저기 사업 계획서를 오늘 부결시키고 다시 정당하게 세워서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방금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저 조합의 임원도 임원이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은 저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대월 농협의 발전과 그리고 대월 농협이 그 단내에서 최고의 농협이 되어가지고 저기 그 우리 모든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 이 직원들 우리 후배들한테 저 전해보면 대월 농협에 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소지르면 주님이 드는 게 직원들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저기 직원의 그 사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 직원 단체들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런 격려나 수고할 때는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솔직히 그 저기 산업회하고 산업회 모집했어요. 모집되는 건 저 찬성합니다. 아니 산업회 활동하려면은 자기가 실패하고 바깥하고 그쪽 들여나와서 산업회 준비해줘. 왜 대원농협에서 1,700만 원씩 들여서 그 산업회에서 지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지도사업계에서 한 가지만 지적했지만은, 예? 여러분, 이게 사업 계획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조합들한테 한 푼이라도 배당이 더 가입금 하고 이익이 저기 늘어가지고 이 이익이 더 많이 가입금 하고 배당도 많이 해주고 조합들도 진짜 저 시장에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 그런 직장을 만들자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대응을 뭐예요? 나 지금 아니 그럼 아니 그래서 바로 또 어디서 이야기를 하시고 왜 또 그러? 바로 또 갖고 이게 자 저 대충 예 잠깐만요 저 아니 여보세요 대변인 예 저 중요한 발언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저기 제가 아래 조용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용 총 책임자로서 간단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점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익의 극이윤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비영리 법이네요. 비영리 법은. 아, 비영리 법. 비영리 법도 들어보는데 여기서. 아니 앉으세요. 자기 발언할 때 내가 대인한테 그렇게 하랍니까? 그럼 비영리 법인은 주식회사 상사와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기 손익을 많이 내는 거에 급급한다면 우리 영농 편익을 위한 농기계 직영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다른 농협처럼 약하시니 단기 손익 많이 내려면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줄어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업 직영 서비스 기사 두 명의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거기 저 기계 고장나는 비용 뭐 수리비 등등 엄청납니다. 더더구나 우리 육묘 같은 것도 그 애틋해서 조합원님들 실지원 차원에서 2,60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2,600만원 받는 농협 없어요. 그냥 8,000만원 바로 적자가 실현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 우리가 그 거듭 말하는데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농업인의 여러 가지 그 자생적인 실익지원에 치중하는 것이죠. 개수적으로만 뭐 손익을 많이 내고 배당만 많이 한다면 그게 잘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다. 비영리 법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 농사짓기 편하게 하고 농산물을 잘 팔아주게 하고 그렇게 하는 데 따른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뭐 직원들 사기가 많이 뭐 떨어진 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쌀 지금 잘 팔으니까
서로 대원 농협 순위가 4등으로 갑니다. 4등. 우리 자원이 좋겠는데 옛날 생각이시라서 좀 한번 추진 그걸 좀 뒤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거듭 얘기했는데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냥 제가 무소불위로 돈 뭐 거액을 다 써놓은 거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농협에 안 있어봤으니까. 우리 상고 출신의 훌륭한 감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업무 감사 그 규칙에 말이에요. 누구랑 밥을 먹었다 법인카드는 꼭 업무와 관련한 식사용으로만 씁니다. 노래방 그런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큰 카드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못 씁니다. 했을 때에 누구랑 무슨 용도로 밥을 먹었는가 다 이면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마구 쓰고 감사가 무슨 너무 어? 그 독립적 기구로서 다 감독하고 회계의 적정성 다 아시지 감사님을 폄훼하시면 안 되고 또 거듭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은 농협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좋은 말씀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당기 손익을 10억 내라 그러면 농작업 추경서도 하나도 안 된다. 그냥 이자 놀이만 하고 그냥 교육지원만도 팍 주고 비용 절감하고 전부 그래버리면 한 20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농협 배치 다 떼고 주식회사로 상호 바꾸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협동조합의 기본 철학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이 부과해서 설명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활동비요. 제가 올려놨죠? 올려놨습니다. 홍보활동비. 지금 보시면 올해 저기 계획을 4,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올해 쓸 게 예상이 4,020만 원이거든요. 근데 계획에는 4,820만 원이었어요. 4,820만 원. 올해 23년도. 근데 이제 쓸 거 예상 대비 한 저 15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 자료에 없을 거예요.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시단이 조합 농장운영협의회 농정활동비를 이번에 좀 줄였어요. 감액을 150만원 그 다음에 농협의 택배사업 활성화 박스 제작 비용이 작년부터 몇 번 이렇게 세워왔었는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과감하게 뺐습니다. 이렇게 줄였는데도 다른 거로 따지면은 저기 뭐야 다른 거 이거를 줄였는데도 다른 거로 따지면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올해 쓰는 거보다가 150만원 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 누구 한 명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홍보활동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홍보활동비. 우리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신문에 기사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냅니다. 물론 뭐 그거 기사 낸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이 월등하게 성장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역사회에 있다 보면은 지역사회 신문도 있는 거고 다 같이 불러가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주는 것도 있고 모르면서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업인 실지원비를 한번 봐보세요. 올해 집행 예상이 1억 9,200이에요. 근데 사업계획서에는 6천만 원 세워놨어요. 근데 집행은 1억 9,200이 집행이 예상돼요. 근데 올해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집행이 없는 거로. 아까도 판관비 많이 오르고 손익 적다 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고 농협 사랑하는 그런 절절한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개 농협 중에서 연차 휴가 보상 명령 제도를 강력히 실시하는 농협은 전국에서요 중앙에 하고 대원 농협 아마 손가락 꼽을 겁니다. 중앙에 상호금융 자산이 800조입니다. 800조. 네? 그런 농협 중앙에는 농협은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연차 휴가를 강제로 실시하잖아요. 우리 인건비 비용 절감하려고 대원 농협만 강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 그거 했다 쿠데타 날까봐 바로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작년에 직원들 사기 친작 차원에서 어렵지만 특별사용금 100%로 주자. 그러면 저 220만원 받습니다. 받는데 쌀 적자라고 뭐 여러 가지 유통 손실 보조금도 쓰고 여러분한테 큰 걱정 시켜서 쌀까지 배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은 그래도 다른 농협 몇 100% 주니 직원들 사기 양양 차려서 주자래도 제가 못 주다 했어요. 그거 다 조합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50% 반쪽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 창피하지만은 50% 주고 50%는 다 농민조합으로서 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의원님들은 어떻게든지 비용 대비해서 손익을 더 내고 조합원의 실질적 지원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애정어린거나 다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저기 이승철 네, 대의원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승철 대의원님. 아니 우리가 마이크 한테도 목소리 갖고 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아니 마이크 드려야 돼요. 그런 유망성을 보니까 좋지요. 저는 저 사동일 위에 살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회의를 보는 거 보니까 우리 조합장님 한 2박 3일 하자고 어차피 된 거. 세상은 잘난 사람도 살고요.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비하를 하는데 자꾸 보면은 보통 미친놈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비하하면은 그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떠주시라고 좀. 자 죄송한데 의사만 받고 사람의 말씀해 주시죠. 저 패고 싶으면 패와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디가 왜 자꾸 해서 떠주냐고 좀. 저분들이 다 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주식에서 사는 거 돈 많이 벌어내서 저 바로 말했습니다. 자. 네, 최강민 최의왕입니다. 송나리 대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승철 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쁜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시간적입니까? 아니죠. 네, 그건 지나가고요. 한 말씀 드립니다. 자, 배우고 못 배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아까 조합장님이 또 우리 상무님께서 이사회에서 그냥 감론을 봐 뭐 열렬한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회 이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올라온 겁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사님들 중에서 이거 검토하는 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다 검토를 통해서 올라온 건지 그 부분을 이사님들 중에서 누가 얘기해 주시죠. 한성민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성민입니다. 네, 질문을 이걸 일일이 잘 찾아봤냐고 이렇게 챙겨봤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1년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 중에 물론 전문가도 뭐 있으시긴 하지만 어떻게 일일이 다 이거를 몇 시간 만에 그 1년 예산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꼭 우리 농협에 불필요한 자금을 쓰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이렇게 챙겨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했지만 9시부터 해서 3시가 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어갑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말씀을 그냥 하신 거네요.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예, 논란이 되었던 건데 그 참고가 안 되고 그냥 올라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지난번 이사회 때 지금 이거 추가 예산 상정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사동리 그 마트 부지 그 설계 심의안에서 그거는 우리 이사회 때 부결된 사항이었고요. 또 우리 주유소에 무인세차장 하는 것도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조합장 그 저 심의안도 우리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조합장님이 직권상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를 대표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의원님들의 아주 중요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답변은 대의원님께서 그 판감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핵심점을 잘 살펴봤느냐는 것의 질문 요지가 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역량과 같이 해서 아실 것은 이사회는 사업예산 심의를 집행진에서 위면 심도 있게 논입니다. 여기 뭐 미시면 근무하신 분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집행진에서 올린 예산안을 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직제에도 없고 법에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최고위원회의 대의원이다. 또 추가 안건 상정 올린 것은 대의원회의 즉 8조 1항 13호에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했겠는데 그 사항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조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종민 이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예, 이사도 그렇고 자꾸 뭐 잘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이사도 대의원도 평조합원이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나 이거 몰라요. 왜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밤을 새워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의원으로 뽑아줬잖아요. 내 스스로 모르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이거를. 왜? 송나리 조합원들이 저를 뽑아줬어요. 그 임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 저 안에 돼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만 하지 말고 우리도 반성하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자랑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나 모르는 걸 갖고 왜 자꾸 이러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요, 아주 단순한 것만 이렇게 질문을 듣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참 두껍게 왔네요. 근데 저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 자체도 엄청 두껍고 자세한 듯 보이지만, 원래는 시간이 걸려도 적교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잡혔다가 돼야 되는데 없어 그냥 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단체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숫자만 나와 있어. 옆에 적용이 없어. 그런 게 쓰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예로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고정투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쭉 나와 있는데 그나마 그냥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기타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한국종합처리 미국종합처리장 해놓고 4억 9천 쭉 넘어서 기타 뭐 1억 3천 또 밑에 뭐 기타 23억 3,800 이건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사실 기타가 23억 3,800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 기타, 뭐 2억, 예? 사실 이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합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뭐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안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하고 일단 요거 요 부분이 아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57쪽이요 57쪽이요? 예. 아, 요거는 바로 확인시켜. 57페이지 그 아니, 부분은 취득이 아니라 처분문입니다. 처분. 처분이든 뭐 처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안 되니까 간단한 거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뭐 한두 끝도 없어요, 다 하려면. 자, 52쪽에 보면 업무용 표지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 취득 가액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취득 가액은 아마 땅값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트 진다고 새로 산 땅값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9억 2천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 가액으로. 예. 이 취득 가액이 일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동 지역에 그 마트하고 사동지점 그 부지를 이렇게 계속 샀잖아요. 지금 한 60억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90억인데 지금 60억이 들어갔고 추가로 그 부대비용으로 해갖고 좀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6, 7억 정도. 거기에 그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면은 앞으로도 시간이 있습니다. 12월달 시간이 있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이 예산 사업계획에 잡아놓은 거는 다 저 집행을 안 할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이 다 못했다, 마무리를 다 못했다, 성토하고 다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그럼 예산인데 어떻게 해? 또 추격받으려고 저기 비용 뭐 2, 3천만 원 들여가도 총회를 다시 열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계획에 혹시라도 이거는 못하면은 그걸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트. 지금 마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뭐 지금 정확히 뽑을 수는 없지만 조합장님 말씀 또 기타 등등 종합해보면 200억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땅값 지금 60억 나갔죠? 예, 제가 볼 때는 땅은 띠쪽 먼저 사놨어요. 땅을.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대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마트를 만약에 진다면 여러 수용을 잘 하고 그 전에 마트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능을 부여할 건지, 타당한지, 미래적인 어떤 그러한 비전이 있는지 이게 철저히 분석이 된 다음에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당도 분석 안 했더군요. 구체적으로. 예,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마트 시세 없어요. 다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대원은 필요해. 이래서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이 돼야 되느냐. 조합원들에게까지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유식행위로 대의원에 거쳤고 이사회에 거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조합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타당도 없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진행된 거야 하면 조합장님부터 대의원 이사들 다 문책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조합원들 의견도 안 듣고 근데 통과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트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가 안 나와 지금. 그런데 땅은 사져 있고요. 또 옆에 땅도 또 아울러 산다고 그러고 또 성토하는데 9억을 책정한대요. 마트가 나와야 그 다음에 토지 운영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성토비가 나오는 거지. 이게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을 갖다가 B쪽 여기다 올려놓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있잖아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2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까지의 과정이 복잡한지 압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게 있잖아요. 이 우리 주유소, 육류장, 마트 이게 조합원들이 원해가지고 대의원들이 수렴을 하고 이사회에 검토해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있어, 거꾸로. 이거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합원들이 아우성 쳤습니까? 주유소 하라고? 또 육류장 없으면 안 된다고 아우성 쳤어요? 그거 반영한 겁니까? 또 마트 이거 절대 필요한데 우리 왜 안 합니까? 아우성을 쳐가지고 예 했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럼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지금도 마트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어요. 자꾸 여기 멋있는 화면 띄우는데 또 신문에다가 또 갖다가 놓고 뭐 된 것처럼 뭐 하는데 자, 그 마트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다 얘기해서 네, 답변을 이거, 드릴게요. 예. 이거 재정리해서 다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 앉으시고요. 뭐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 먼저 아니 저 다 그 부가해서 할 테니까는요. 대원님들 무슨 말씀을 원하는지 제가 캐치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또 제가 바로 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말씀드리는데 예, 그 마트는 중앙에 그 저 하나로 마트에 전문적인 프로들의 예, 입지 타당성 분석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식지가 아직 우체국에서 13일 넘어서 아직 도착하라고 단월 7일에는 도착하신 분도 있는데 가장 다 상권 분석함을 해가지고 사업 부재는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이 나온 것이니까 뭐 그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잠깐 일단 밥을 아니 좀 답변을 들으세요. 답변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러지 말고 품위를 갖추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그 땅에 대해서 건축 관련해서 좀 띄우시죠. 그 그림이 지금 그 땅이 예,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땅을 좀 보여주시오. 우리 땅 상고에 대해서 건축되어졌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 투시도와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시도 조감도를 왜 봐요? 그냥 다른 거를 우리가 지금 아니 일단 저희 주장 사실을 들어보셔요. 우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배척합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일단 들어보셔요. 아까도 이승철 대위원님이 그랬었잖아요. 타인을 배려, 경청.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대위원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탈라서 그럽니까? 일단 들어보셔요. 배려 많이 하네. 아유. 배색이 이거야? 아니 저거 그림 이게 밑에 부지에다가 이렇게 되면 에 건물이 여기다 앉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방도로고 여기 4차선 도로입니다. 그 양쪽에 다 진입을 하는데요. 그게 땅이야 그게? 그런 무용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송선석 대위원님 주관적인 의견에 내가 반박하고 그럽니까? 반박하세요. 인격이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폭이 20m입니다. 20m. 딱 올라와서 104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고 여기 나머지는 조경을 해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무조건 안성에서 이야기할 때 토지를 좀 교환해보자 해가지고 교환을 지금도 계속 추진돼 토지 교환 그쪽 좀 화면을 띄워주시죠. 경과보고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50평의 문영주시 땅인데 이거 토지 분할 경계선을 해서 서로 맞바꾸려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맞바꾸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사람 요구 조건이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톱을 갈아서 하루 불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이 바꾸고를 해서 토지 교환했다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 6억 6천이 발생하는데 우리 보러 다 물어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더더구나 송통까지 다 해달라. 취등록세 다 해달라. 경계측량비 다 내놔라. 약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바꿔보려면 총력을 기울였지만 문제는 돈이다. 과연 바꾸지 아니하면 건물이 안 돼지고 흉측한 건축물이 들어앉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느냐? 우리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10m 여기 띄워놓고 맞장을 박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성토해주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4m 여기다 쌓아놓고 경계 측량 한 데서 4m 이격골이 떠놓고 옹벽 안 쌓고 흙만 쌓으면 이 사람은 무릎 꿇고 어떻게 됩니까? 가까울이 변경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도저히 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농사지니까 2m 메꿀 거 아니에요. 2m를 자기 돈으로 갖다 메꾸면 우리 약 한 몇천만원, 4-5천만원 절감되고 여기 옹병을 안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흙을 자동으로 지가 필요해서 싸니까 그 옹병비도 1억을 절감한다. 여기 강시원 여기 대여님 계시지만은 물심양면으로 자기 조카 땅 사는 거를 우리 농협에 이득이 되게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흙을 메꿔주면 옹병을 안 쌓는데 5천 정도 뭐 들어가는 비용에서 뭐 한 4억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그 단에는 소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소를 대게 되면 소로를 도로를 높여달라고 포장까지 해달라는 그러한 징그렁텅이 빠질까봐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으로 내 살림 이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칭찬받고 농협 잘 만들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최고 학부를 나온 경영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놈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한다든가 농협에 해끼치고 그런 거 하나도 쓴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그 부분을 계산액을 또 띄우셔. 비자경이니까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6억 6,9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취등록세 440만 원 더하고 송토비 대학 그러면 7억 정도가 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땅 가지고도 지방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 건축비도 세 군데 전문 건축사로 해보면 다 어느 정도 그 견적을 받고 있는데요. 200억이 들어가는 게 토지 취득비가 60억이고요. 나머지 건축비 넉넉자 80억, 140억이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뭐 200억이 듭니까? 어떤 자기가 주장을 하시려면 최의강 대의원님 근거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딱 제시하여서 내가 어느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800평 지려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뭐가 어떻다라고 근거 있는 말씀을 해서 성공적으로 200억 들어간다, 마트 사양 산업이다 마구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면 많은 대의원님들께 지금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앉으시고 이제 아니 발언권 주고 안 주는 건 제가 의장입니다. 의장 아니 제가 들어보시고 강요하지 마세요. 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제가 갖고 있고 말씀 안 하신 다른 또 황우철 대의원님 하신 말씀 좀 하시고 손 들었다 내리는데 다양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대의원님 대의원 황우철입니다. 아니 아니고 저기 뭐 송가리 뭐죠 대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지금 저기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각 불합 국민 저 어르신들께서 육묘장 진 거는 엄청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부득히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건의할 거는 우리 지금 원 저기 대원을 보점에 지금 대원님들도 그렇고 연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우철 대의원님 말씀은 뭐 전자의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이상주가 심해서 그 육묘 이런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예, 조합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육묘장 했으니 그건 잘한 것 같지 않냐. 또 신규 취득한 것도 여러 가지 사동지역 발전했을 때는 적합하다고 본다. 단 본점에 여러분 불편하게 일로 모시고 왔지만 리모델링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천장에 그 다 뚫어지고요. 화장실 앉아서 옛날 1960년대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고 뭐 엉망개판이라서 이제 그걸 부득이 이사님들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숙고 끝에 이제 어렵게 결단해서 하고 있어서 일로 오게 됐는데요. 이왕 차제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한 1억 5천 되는데 고령 조합원님들이라든가 많은 이용을 위해서는 편익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발언이시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일례로 한번
돌아가신 그 처제님 분을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다 몇 년 전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게 언치뼈가 나갔는가 그래서 크게 한번 곤욕을 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다 좋지만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 고정자산 취득하고 나면 전부 경영자로서는 많은 고심이 따른다. 왜냐하면 전부 그 건물 감가상각비 그런 걸 나눠서 다 비용 처리해서 경영 손익 내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면 대위님께서 그걸 좀 하나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주고 황우철 대위원님 의견에 1리터 하나 더 넣는 거 어떠냐라는데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까? 예,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합니다. 예. 아니 이거 정식 안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민회가 뭔가 갑자기 또 모치스의 문제인 거 없어. 아니 제게 들으셔요. 그것은 추가 수정안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갑으로 툴을 들어서 찬성하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장의 무슨 진행권까지 다 갖다 붙다 하면 이거 싸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 첫 번째, 엘리베이터 뭐에다 놓느냐? 놓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운동으로 하자라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대회님께서.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보유 권한으로 안건을 판단을 하잖아요. 아 최고 의결 기간이잖아요. 자 잠깐만요. 아니 제, 됐어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 아니 결론을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없어요. 아, 즉석에서 저기 의견 나왔다고 해가지고 즉석에서 올수록 저기 아니 최고 의결 기간에서 결정을 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돼요. 이거 봐요. 모든 결정은 대의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을 묻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말 안 들으면 반대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자 제기 들어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네? 저 반대하시는 분 받아주세요. 거기 한 분. 또 반대하는 겁니까? 1m? 어? 저 쉬어요. 자기만 하세요. 나 하라 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쉬어봐요. 몇 분인가? 고유재 직원님 쉬어요. 반대시는 거. 네. 쉬셔. 몇 분이에요? 똑바로 들어주세요. 반대. 자, 29번이 이제 반대로 나머지 찬성하시는 분, 노인네들 뭐 올라다니고 부녀 조합원들도 편하게 리모델링 했으니까 다양한 취미 활동도 많이 활용하겠다. 그런 편익성을 제공해서 엘리베이터 놓는 게 좋겠다라고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엘리베이터 놓는 거 좋겠다. 찬성하시는 분. 전부 몇 분인가요? 어? 이쪽 열세. 뭐마시다. 한 사람이 쉬어. 18 분. 이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가급적이면 한 사람 계속 그거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분도. 의결권. 발언권은 제가 얻었습니다. 마이크 찌찌 아 발언권은 제가 얻었어요. 네. 자, 그 잘 얘기 들었어요. 상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달라고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시오. 다 그 농협 살아가는 마음은 좋은 뜻인데
여기 그 이사님들 그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하고 집행진은 전부 배우신만 보였습니까?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에 반한다 해서 뭐 하고 그런가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기면 안 되죠. 아, 발언권이 제거가 됐어요. 예, 발언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조질이상 지장선 대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나온 거는 전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안이 다시 편성하라는 안건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분이 발언한 게 다 다시 편성해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대의원이나 송선섭 대의원님은 영업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분들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나는 주판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씩 직원이 2000 그때 구운농협에서 요관병을 하나 얻어가서 일주일 파악을 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직원들한테서 다 받아서 했다고. 그런데 내가 대의원이 되고 이 모모 전무가 근무했을 적에 옛날 그 사업계획 해던 걸 가지고서 되게 그 구박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무려 100억을 신용사업에 갖다가 더 늘려놨습니다. 결국엔 이게 통과를 됐어요. 통과를 됐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 편성안은 계획이에요. 계획에 불과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해 손익을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내가 대출에다가 100억을 갖다 평장을 100억을 옮겨놓은 거는 그 직원들 봉급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공방을 했습니다. 앞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뭐 직원 봉급, 보수, 조합원에 대한 모든 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도, 이사회에서 여기는 의결기관이니까, 집행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조합편을 들는데도 뭐 정신도 먹지 않고 3시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뭐냐면 수없이 직원이나 조합장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원인은 이 계획안 수지안은 계획이 불과한 거지 실제 집행에서 요 범위 내에서만 하라 하는 거를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선거 없이 1시간 50분이 지났어요. 제가 이게 11시 50분에 끝나나 안 끝나나 보려고 알람을 해놨는데 시작해서 1시간 50분이 지났는데 한 건 일례에 한 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영모 씨나 홍선섭 씨 뭐 최희광 씨 이분들은 우리 농협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사님도 또 우리 농협의 자산입니다. 농협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이건 계획안에 불과하니까 너무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통과시키자.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네. 네, 많은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요. 이제 장시간이 가고 있는데 다른 분도 한번 질문을 받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하신 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계속 이 세 분이 계속하면 다른 사람 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딴 분 송성만 대열. 좀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및 수립 및 예산 편성 안이 이게 이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저도 뭐 몇 년 전에 감사 생활을 한
6년 했는데도 저 같은 사람은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이거. 근데 예산안 수지되는 게 이게 내년 그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면은 그 최고 의결 기관이 대의원이면 이거 많은 거는 깎고 작은 거는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옳지 무조건 이게 국회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의원님들께서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보시고 예산이 좀 과하게 세워졌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합장님 그 하루에 1년에 쓸 그 예산이 5,800이라고 그러시는데 조합장님 그 저기가 많으면 좀 줄입시다 그래가지고 줄이고 좀 줄 것 같으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조합장이 5,800이라고 쓰니까 다 쓰는 다 쓰겠습니까? 그거 다 못 쓰면 내년에 사실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좀 신났을 거에게 좀 대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6년 동안 농협에 헌신하시고 감사부신 송대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업무 지준비도 과장급사 법인카드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다 그 업무 수행한 지점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이 총괄 기수인데 저희도 감사님 계시지만은 더 전략해서 좀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면서 예, 이번에 그 좋은 의견 내주신 두 대의원도 다 옳고 해서 이 수지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살림 계획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송성만 대의원님, 지장선 대의원님 의견처럼 이해하시고로 하고 이러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안 되죠. 가별 투자해서 아무리 가서 구해 싶다시면 가별 투자 해야죠. 바꿔를 공정하게 받아도 말이 안 되지. 어영부영도 넘어가지고 자, 조용하세요. 그러면은 세 분께서 그토록 설명을 드렸는 데 아니다. 가부 결론을 내려서 이걸 뭐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판짓자라는데 자, 좋다. 집행진 이사님들 뭐 6시간 경로를 보내고 하고 집행진 뭐 잘못 짰으니까 이거 새로 원천적으로 다시 해서 2,200만원 정도 또 드려서 대의원총회를 다시 하자. 라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대의원님들이 나가 계신 분들 화장실 가고 있으니까 직원들은 밖에 계시는 대의원님들 혹시 있으시면 다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수로 찬반을 해야 되니까 찬반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쾌할 것 같고요. 이봐요. 모든 것은요, 의장이 그만한 질서 진행권을 갖고 있어요. 대의원님이 이래 잡으면 이래고 저래 잡으면 저래는 진행이 아닙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돼서. 저 바로 시청했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발언권 못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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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야 줄 때 되면 드릴 테니까. 자, 얼른 들어오시라네. 조용합시다. 지금 의장한테 뭐 대면 되는 건데? 뭐 퇴장 말이 왜 나요, 지금? 질서를 운영해서 회의 방해면은 합리적인 질서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찬반을 묻는 데는데 왜 자꾸 그래요? 대해서. 예? 어떻게 물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데 이봐요. 말꼬리 계속 잡고 그게 농협 발전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농협 발전을 해 거기서? 자, 다 들어오시라니. 들어오시라니.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판단을 내리자. 자, 니키 설명은 들어오실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 수지 계획 안에 지나지 않는데 일부 뭐 판관비가 늘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족이다. 그래 고로 이거 원천 무효로 해서 대의원 2,20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자.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무효로 하자 라는데 찬성하시는 분. 무효? 어떤 일로 하자? 네, 새로 짜서 뭐 다시 소집해서 하자
그러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죠. 내년에 대안도 못 받아 이거. 이거 아직은 대안도 못 받아 이거. 이거 아직은 우리 자 앉아 계시죠. 지금은 거꾸로 하는 거니까 내려주세요. 몇 분이죠? 어디세요? 누가 손 들어 볼 거야 내가. 아, 나, 나. 볼 거야. 자 손 내 33분이 승인 의견을 비춰줘서 네, 제1호 안건 사업수지 예산안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이전이 없으실 걸 알고 화합 차원에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1호 의안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대의원회의 기치 네, 8호 1항 13호 항에 의해서 긴급 안건으로 의장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따로 주시죠. 따로 드는 말에 제1호 추가 의안은 사동리 부지 설계비에 대한 심의안입니다. 예, 그 설명을 자판을 띄우시죠. 없어요? 예,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기 이사의 심의안에는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대의원회는 이제 내려보내진 않은 건데 이걸 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게 이르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취득한 60억짜리 땅은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마트와 금융점포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인데 이게 2년 이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서 세금이 중과세 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년을 연기할 수 있어요. 결국 3년 이내에는 반드시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건축이 되어지자면 내년도에 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차차 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 1년 동안은 충분히 성토 교환 매듭 지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려면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2년 후에는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는 이걸 부득이하게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 의안에 대한 건축 설계비 2년 후에 우리가 또 한번 구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추가 안건 상정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예, 네, 찬성 있고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시고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하는 다음에 결정하겠죠. 아니 제 얘기 들어보셔. 발언권 없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전부 치시면 얘기하면 발언권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지. 발언권은 언제 안 줬어요? 아니 지금 줘. 시간이 있어. 반발하지 마세요. 제가 반발합니까? 그럼 지금 주세요. 자 발언. 예, 김종필 대의원이 예 발언권 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들이 대의원 김종필입니다. 아, 저는 일단은 그, 지금 자꾸 이제 또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는데요. 그냥 절대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 그냥 가부를 빨리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호한 사동리 부지 건축 설계 심의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죠? 예, 하시죠. 저는 마트는 어차피 저희가 그 토지를 마트 목적으로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트는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트는 져야 되는 건 맞는데 마트를 어떤 식으로 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우리 이사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을 같이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무엇을 구성하셔서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님, 또 대의원님, 조합원님, 그 다음에 연령대도 조금 안배하고 성별도 좀 안배하셔서 좀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회의 너무 자꾸 길어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길어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꾸 구성이 오가는 모습들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합장님께서도 가부를 빨리빨리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해서 좋은 의견 나오셨는데 일단은 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예, 김양호 대의원님께서.
저 부담리 대의원 김영호입니다. 지금 추가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안건, 우회권은 뭐 어차피 부지를 구매했으니까 건축을 하겠다고 부지 구매한 거니까 건축 설비는 뭐 당연히 심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 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 두 번째 거 고인 세차장 설치는 저는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차 주차장의 위치도 그게 차량 통행량이 뭐 많은 데도 아니고 막말로 저쪽 거 밖에 4차선 도로에다가 갖다 옆에 한다면 꼭 모를까 그 속에 그 고인 세차장 했다고 해서 별로 세차하고 일부러 올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차장 설치는 좀 따로 분리해서 좀 의결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추가 안건 상정 중에서 세차장은 상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한 건 건축비 2년 동안 내년도 후년도에 건축으로 해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건축비 상정을 그 예산을 승인하는 거 찬성한다. 그래서 건축비는 한 3억 한 5천 정도 설계, 건축 설계가 실제로 4억 3,300 정도는 나오지만 실행 단가는 80% 잡으면 3억 얼마죠? 3억 6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2년 후에 한번 해보자 라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차장은 철회입니다. 예. 몇 분인지 쉬시오. 건축 설계지 심의하는 4억 3,360만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1호 안건은 다 심의가 되었고요. 세차장은 철회하고, 없었던 걸 하고, 1호 안건은 여러분께서 많은 경로 끝에 농협발전원에서 고견을 해 주셨는데, 비록 그게 주장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속으로 알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존중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으니 네. 다음은 제 5호 의안으로서 조합원이 아닌 이사, 즉 사이사 선출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있었고요. 제 6호 의안으로서 조합원인 이사, 즉 비상임이사 보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네. 끝으로 기타 토익이 보고사항입니다. 일단 집행권자로서 간단히 보고를 드릴 것은 올해 그 수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혼잡도 또 단월 지역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개보수를 내년도에 해서 수매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농협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청, 시청 노력한 결과 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도의 방면만 두드리면 됩니다. 약 2억 원 이상 우리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해서 욕심 같아서는 8억 막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된 다 지자체에 그런 건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소외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듭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 많이 수용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됐다는 게 우리 참석하신 대회원님들이 아마 시작하시고 그러는데 짧게 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대회원 농협 사회이사로 등록한 이름은 정궁파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지호에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이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될 사동 1리에 거주하는 기호 2번 송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경선 임시총회 서류를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3년 대원농협 정관 일부 개정안 찬반 및 사회이사 보궐 비상이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